공방인 학원에서 브랜드 카피하는 거는 법적으로 100% 문제가 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직접 법률사무소에서 중지 요청서를 제가 받았어요. 자, 가죽공예 하시면서 이제 카피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. 특히 이제 카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,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실 때 내가 카피 수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죠. 그리고 이제 뭐 제품 판매를 한다던가 했을 때 또 이제 카피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 거고, 지금 선생님께서 많은 공방인 학원에서도 브랜드 가방 만들기 수업을 하는데 그런 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?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. 공방인 학원에서 브랜드 카피하는 거는 법적으로 100% 문제가 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직접 법률사무소에서 중지 요청서를 제가 받았어요. 브랜드 카피를 해서 수업을 하는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 자체가 일단은 법적으로 걸리게 됩니다. 디자인이나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이제 걸리기 때문에 원래는 하시면 안 되고, 특히 이제 그런 디자인이나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좀 까다로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바로 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경고를 주지만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을 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, 지금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카피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.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. 자, 질문해 주셨는데 왜 브랜드 디자인을 카피해서 수업을 하는지 요것도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데 질문해 주셨네요. 브랜드 제품을 카피를 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명품백을 만드는 이런 장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훅하죠. 나도 명품백을 만들 수 있네. 그런 이제 상업적인 이유가 첫 번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하시는 학생분들을 끌어들이기가 쉬워요. 그리고 내가 디자인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면서 이런 카피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수업을 열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디자인이 이미 나와 있고 엄청 좋은 비율의 디자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카피하기도 쉽습니다. 내가 굳이 디자인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, 지금 현재 공방을 운영하시는 이제 공방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새로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선생님들, 그리고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브랜드 카피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솔직히 이런 디자인 저작권이나 카피에 대한 법적인 거나 정보가 상당히 적어요.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정보를 잘 몰랐을 때는 모르고 했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카피를 하면 안 된다라는 뭐 뉴스도 뭐 한 2년 전인가 나온 적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떠도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제 몸에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. 제가 그런 법적인 뭐 요청 중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않았었고, 결론은 나중에 그런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공방들이나 그리고 카피를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